네, 상승주 바이앤셀 시간입니다. 대신증권의 선현창 재무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카이라이프가 실적 호조를 인해서 연고점을 기록했네요.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전일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추정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을 하였지만 영업이익은 79%, 당기순이익은 77%나 상승하면서 증권사 추정치를 상회하였는데요. 2분기에 3만 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높여왔었는데 그 UHD 서비스의 시작에 따라서 하반기도 가입자 순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저해상도 SD 가입자를 고해상도 HD로 전환하면서 올해는 해지율이 낮아지는 동시에 UHD의 시작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는 이제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인 DCS 서비스가 하반기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게 되면서 안테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안테나에 불편함을 느꼈던 가입자들 유입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7월 14일 날 새로운 홈쇼핑 채널의 개국과 최근 성장하는 티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이 플랫폼 매출의 주된 역할을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홈쇼핑 채널 확보에 대한 경쟁이 이어질 경우에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상도 덤으로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는 UHD 전용 채널 3개를 런칭하는 등 UHD로의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컨텐츠 확보 등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한 경쟁력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노려보면 좋을까요? 매매 전략까지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중앙 백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국내 동물용 생물학적 제재 백신 마켓 쉐어가 12.9%로 국내 업체 중 1위 업체인데요. 현재 애견 쪽에 있는 백신이 2014년 신제품이 개발되면서 매출이 증대되고 있고, 3분기부터는 돼지 유행 설사병 백신의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동물용 백신 시장에서 동사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가의 상승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사업 영역인 애견 백신 시장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견 관련 매출이 2013년 18억, 2014년 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는 25억 원이 예상이 되어지고요. 3분기에 농림축산검역원에 판매 허가 신청이 난다면 3분기부터 돼지 유행 설사병 백신에 대한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 백신 목표가 24,000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창 주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0.3% 상승하면서 2040포인트 회복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더 알찬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